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오늘은 차트 분석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차트 분석 공부를 하는 거는 뭐 단타적으로도 유용하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눌려져 있는 상태이죠. 그죠? 근데 뭐 11월 지나고 뭐 11월 말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자, 상승장을 기대를 한다. 좀 시간이 지나서 본격 상승장이 온다면 많이 눌렸던 주가들이 이 상승장에 쭉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이런저런 차트 공부들을 좀 해놓고 관심 종목들을 좀 빼놓으면 어떨까, 이런 취지로 몇 가지 유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차트 분석에는 거래 대금이 좀 필요하고요. 거래 대금이 될 수도 있고 뭐 거래량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이 또 중요한 이유가 주가가 100원짜리가 오늘 하루 거래량이 1000만 주가 터져봤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거래 대금 돈은, 그죠? 만 원짜리 주가가 100만 주 터지는 게 훨씬 더 거래 대금이 많은 거죠. 그죠? 돈이 많이 도는 거죠. 그죠?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이제 돈이 있어야 움직이니까 거래 대금을 좀 중요하게 보고요. 오늘은 눌려져 있던 주가가 상승하는 케이스. 자, 오늘 교보제로 블루 엠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블루 엠텍이라는 종목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대표적인 이제 비만 치료 관련 주로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스윙이나 단기 단타로도 많이들 매매하고 계시는 종목일 거예요. 자, 이 종목을 차트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 주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죠? 비만 치료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핫하고 자, 우리나라도 출시가 되고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재료라는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이 많은 재료들을 내가 어떻게 올라갈 재료냐 아니냐를 판단하겠냐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거래 대금을 접목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일단 눌려져 있는 주가. 자, 이 종목은 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죠?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 상장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분명히 여기서 탄 사람 있겠죠. 그죠? 여기서 쭉 윗꼬리 달리고 내려올 때 손절한 사람도 있겠지만 물려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공모를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뒤늦게 여기 종가매매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손절한 사람도 있지만 또 탄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죠. 근데 거래가 된다는 말은 계속해서 여기서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내려오다가 상승 내려갑니다. 그죠? 자, 손절한 사람도 있고 보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조금 내려가다가 훅 내려갔죠. 그죠? 분명히 손절한 사람도 있고 또 보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장기간 횡보를 보여주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겠죠. 그죠? 자,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여기서 손절한 사람도 꽤 많이 나왔을 건데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몇 명은 또 소순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걸 깨고 또 내려가면은 이건 뭐 환장할 노릇이죠. 그죠? 우리가 이 종목을 여기서 샀다고 감정이입을 해보면은 진짜 미칠 노릇일 거예요. 그죠? 저점 깨고 내려갈 때 또 내려가니까 손절 또 나올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여기서 보유한 사람이 많을까요? 여기서 보유한 사람이 많을까요? 여기서 보유한 사람이 많을까요? 이 종목을 보유한 사람은 점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판 사람들이 점점 생기면서 여기 정도 되면은 보유자가 정말 적어지겠죠. 그죠? 또 한번 훅 내리고 또 손절을 하고 또 내리네요. 또 손절하고 팔 사람은 진짜 많이 팔고 거의 다 떠났을 거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이제 자포자기가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은 지금 위치에서 뭐 전고점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잡으면서 야, 저 정도만 올라가줘도 땡큐다. 손실 조금이라도 줄이고 빨리 팔고 나와야 되겠다. 또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 다른 종목들 보면 이때 가는 종목들 계속 보이거든요. 막 마음이 많이 아파. 그죠? 고점에 75,000원에서 13,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아무도 이 주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주가가 눌리고 정말 사람이 다 털렸을 거다. 우리가 이 차트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다 털렸을 것 같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장대가 뜹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레벨로가 다르죠. 그죠? 자, 거래 대금이 고작 뭐 10억, 20억, 30억 이런 거 말고 거래 대금이 뭐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1000억 적어도 뭐 100억 이상 빵빵에 들어오고 이렇게 장대가 만들어진 것. 장중에 시가부터 종가까지 장중에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이 밑쪽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거래 대금이 고작 3억, 5억, 10억, 20억 정도로 이렇게 장대 하나 떴다. 그러면은 소위 잡세력이 뭐 10억, 20억, 30억 정도는 뭐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뭐 100억, 300억, 500억, 1000억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수백억 이상 장중에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이것은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당연히 세력이겠죠. 그죠? 아, 정말 눌린 지점,
정말 저점이라 생각되는 지점에서 수백억이 장대로 들어왔다. 자, 이 종목은 이제 관심이에요, 관심. 그리고 이 종목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어떤 섹터인지, 어떤 테마인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관심 받을 만한 뉴스, 재료, 이슈가 있는지. 이 섹터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주예요. 이 섹터, 테마가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뭐 개발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테슬라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개발한 게 있다거나, 뭐 거대한 정책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공부를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힌트라는 거죠. 재료는 너무 많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뉴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증권 쪽, 뭐 경제 쪽 뉴스 들어가시면은 지난 과거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과거 일주일만 보세요. 뭐 어디가 뭐 체결을 했니? 어떤 나라가 뭘 했니? 뭐 테슬라가 뭘 했니? 삼성이 뭘 개발하니? 뭘 발표할 거니? 재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반등할지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이 많은 재료 중에서 어떤 것이 갈 확률이 높은지 눌린 부분에서 거래되게끔 얘가 힌트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모든 종목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는 또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바닥권에서 많이 들어온 종목의 두 가지 위치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단기간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단기적인 조정, 뭐 5선이나 10선에서 살짝 반등하는 이런 지점에서는 초단타, 단타, 종가 요 정도로 짧게 한번 보고 나올 만하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으니까 조정이 올 확률이 크겠죠. 물론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치고 뭐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 될까 말까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승 다음에 조정이 온다, 그죠? 10종목 중에 8종목, 9종목은 상승 다음에 조정이 옵니다, 그죠? 그 조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럼 조정의 끝자락을 어디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기초 다 배웠잖아요, 그죠? 이 시세의 중심 정도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위치가 될 거고, 많이 조정을 받으면 쭉 내려와서 저점대를 지켜준지 보면 될 것이고, 또는 수급선이라 불리는 쭉 내려온 60선 이렇게 내려오다 이제 돌려주겠죠, 그죠? 돌려서 60선 근방이나 그 특정 부분에서 우리는 지켜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상승 다음에 지지받고 5선 근방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시세를 주죠. 단타적으로 먹을 게 또 생기고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중심 60선 저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걸리는지 봐야 된다. 그나마 여기서 계속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매도세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매도세 충분히 받아내고 매도 털고 난 다음에 올리는 경우가 더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60선 근방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고, 자, 첫 번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죠. 본격 반등은 다시 저점 지켜내주고 돌파를 해주던지, 깨고 내려간다면 저점을 지켜준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깨고 내려갔어요. 쭉 내려와서 저점대까지 위치를 했습니다. 자, 요걸 깨고 내려간다면은 한번 해먹고 나간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요거 들어왔다고 무조건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겠죠. 한번 깨고 그 다음날에 바로 들어올리고, 자, 그 다음 다시 또 들어올리고 5선 돌파하고 올립니다. 요게 휩소가 되었죠, 그죠? 속임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이전에 눌려있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해를 한다면 이거 들어온 것이 이해가 될 거고, 중요한 것을 이해를 할 거고, 이것을 추적을 잘하면 단타적으로 먹을 것도 있고, 스윙 길게 가져가는 매매도 전저점 지켜내주고 올라가 다시 상승 다음에 분명히 N자형이 나오겠죠, 그죠? N자형에서 스윙 매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다른 종목 N자보다 여기다가 더 점수를 주고 살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 종목 지금 테마가 어떤지, 올라갈 테마인지 아닌지를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이 역사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런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요렇게만 보면서 차트가 N자형이니 20선 지지니 요런 것들만 보면은 깨고 내려가거나 올라가도 힘이 없거나, 왜냐면 이전 역사를 모르잖아. 이 테마가 중요한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윙 매매는 해당 종목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자, 하나 더 예시를 보면 상반기에 급등이 나온 필 옵틱스라는 종목이에요. 그때 유리기판 테마가 강세였죠, 그죠?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급등 다음에 내려와서 바닥권이잖아요, 그죠? 바닥. 야, 여기 물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손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또 손절 내려 올라갔다 또 내려가니까 아 이제 못 참겠다 하고 난 다음에 장대로 수백억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캔들을 이제 지켜내는지를 앞으로 추적을 해보면 되겠죠. 상승 다음에 60선 근방에서 N자 만들어지고, 자, 그다음부터 이제 상승을 보여주.
주줍니다. 그죠? 자, 이런 메커니즘이 쉽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날 그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장대 양복에 대량 거래 대금이 발생한 수백억 이상 터진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장대 양복이라면 적어도 뭐 10% 이상은 나와야 되겠죠. 윗꼬리도 좀 적고.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10% 이상 장대에 수백억 이상 터진 장대 양봉이 10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사권인가? 1차적으로 추려봐가지고 추려보니까 6개가 남았네. 자, 그럼 6개 중에서 이 6개를 과거로 돌아가보는 거예요. 야, 개미야, 너 정말 힘들었니?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보고, 아,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3개 정도로 추려보고, 그 중에서 이 종목은 어떤 테마, 섹터인지, 앞으로 유명한지, 재료 분석을 해서 메모를 해두고, 이렇게 추려진 하루에 1개, 2개, 요 정도를 또 없으면 관심 좀 안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단타한 사람들은 장대 다음에 5선, 10선에서 단타 정도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수익 이상 매매자들은 자, 이 장대 양봉을 중심이나 아래쪽이나 내려오던 60선에 이제 돌려 세워서 60선에 안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지켜내주는지 추적을 해보면은 앞으로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눌렸다가 들어올리고 쉬었다가 올라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뭐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망성이 있는 종목들이 보인다 그러면 유튜브 VIP 멤버십 채팅방에 가끔 좀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뭐 소량 한두 종목으로 테스트도 해보고 분할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연습을 미리 해둔다면 좋은 매매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